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황제 휴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추 장관 자신이 직접 청탁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인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속속 드러나는 추 장관 아들 의혹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이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네. 과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네. 소설 쓰시네 네, 소설 했는데 지금 밝혀지는 거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대하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하소설. 자기가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하소설이면 박경리 작가의 뭐 토지 토지 뭐. 같이 이런 좀말 되는 걸 써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환타지 쓰고 있어요, 예. 환타지.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하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소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측근 때리기 소송하고, 예. 거짓말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공인의 총 집합체라고 볼수 있죠. 거의 얼굴에 다 철판 깔고 자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밝혀진 것은 예. 그동안은 그 청탁 전화라든가 민원 예. 이런 것은 대표실 보좌관이 했던가 아니면 당에 있는 뭐좀 국방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밝혀진 것은 추미애 장관 본인 직접 14일이죠. 그러니까 15일부터 6월 2017년 2차 병각하기 전에 그렇죠. 본인이 직접 민원 청탁을 했다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 문건에 그냥 뭐 진술서 녹취록이 아니라 국방부의 문건에 나와 있는 게 추미애 아들이 병가 두번 가고 병가 두번 가서 나중에는 그또 개인 휴가를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15일부터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1차 가고 병가하고 2차 병가를 또 14일부터 갔는데 15일부터 15일부터 23일까지 갔죠. 근데 1차 병가 끝나는 14일 날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병가 연장 민원을 했다. 이게 나온 겁니다. 뭐 부부라고 했지만 뭐 소송한 변호사인가 그렇죠. 남편이야 뭐 했겠습니까? 추 장관이 직접 부부라고 하면은 둘이 왔을까요? 뭐 추미애가 했지만 추미애는 그러겠죠. 여태까지는 보좌관이 한 거라 난잘 모른다. 이제 남편 탓으로 남편이 한건잘 모른다. 시어머니가 한 거라 잘 모른다. 이번에 그 녹취록 얘기했던 육군 대령 전 예비역 대령하고 그 SBS 또 고소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군 대령, 그러니까 한국군 지원단장이죠. 그 사람이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두 사람만 딱 했는지 아니면 전체 그 군인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특별 교육을 시켰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굉장히 강직한 군인이래요. 장관이 얘기해도 씨알도 안 맡길 정도로 강직한 군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그때 왔던 가족들 다 가족들. 모여놓고 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추미애 측에서 지금 소송한 거는 왜다 모여놓고 했는데 우리 가족만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냐? 이거는 뭐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단장이 얘기한 것은 그두 사람만 했다든가 아니면 가족 전체를 놓고 특별 교육을 시켰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다면서요. 없어요. 그러니까 트집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인가 뭐 이런 걸로 지금 소송을 또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SBS까지 걸어가 결국은 그더 이상 이런 말하자면 증언이라든가 폭로를 못 하도록 제갈을 제가 물리겠다는 의도 물리겠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자신 없는 분야는 싹 빼고 애매한 부분만 걸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소송도 그
추미애 그 누구죠? 남편 동생 예, 삼촌 예, 예. 아들 서씨 아들 그 카츄샤 그 삼촌이 소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동원돼서 저렇게 부끄럼도 모르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휴가 때도 연장할 때도 그 당직 그 상사 예, 예. 그 양반이 그랬다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직접 얘기해. 우에서 내려와 자꾸 하니까 죽겠어. 직접 얘기해. 그랬다잖아요. 그 당시면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예? 미군 장교까지도 나서서 아유 잘해줘라 잘해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하니까 온 카츄샤 부대가 들썩거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리고 그때 시기가 예. 2017년 5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난 게 6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당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때 그렇죠. 서슬이를 퍼른 그 권력이라는 것은 어디 한마디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끽소리 못 하죠. 거기서 잘못 걸렸다고 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 네 5년 그렇죠. 내 물 먹는다고 봐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건을 사람들은 뭐 군대 뭐 휴가 뭐 이런 문제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20대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게 조국 거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예, 많거든요. 근데 추미애는 공정 정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 취임 초기에 본인이 여당 대표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공과 사가 아예 뒤죽박죽이 된 거죠. 병가 아들을 아들 병가 민원을 직접 내고 그렇게 또 뭐 1차 병가 종료일에 민원을 전달했다 이런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를 보면은 네. 원래 이제 4월 달에 양주 병원에서 국군 양주 병원에 네. 있습니다. 저도 이 의무병 출신입니다. 네. 군대에서 네. 네. 흔히 그냥 네. 속된 말로 돌팔이라고 그랬죠.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보면은 네. 무릎 측벽에 뭐 좀 네, 네. 아마 증후군 해가지고 좀 염증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것이 있었던 네. 모양이요. 그런데 네. 이것은 군에서도 예.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 예. 이런 진단서가 내렸는데 예. 본인이 나는 민간 병원에 가서 하겠다 해가지고 시빌 병가를 지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 그 서른 의원이랑 지금 거기에 네. 또 홍위병 친문 인사들 있잖아요. 호위무사로 네. 우상호, 그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 본인도 그랬고 네. 우리 아들은 무릎이 아파갖고 원래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예. 설훈이가 그랬죠, 설훈. 아니, 본인도 그랬어요, 예, 주장관 예, 본인도. 예, 예. 근데 내가 장관이고,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 그때는 장관 아니고 예. 국회의원이고,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해서 본인이 자원해서 갔다. 예. 그러면은 사실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 다르죠. 예. 설훈 같은 사람은 상찬을 해야 할 예.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 받아야 될 일이라고. 예.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갔다고. 또 어떤 의원은 그 원래는 의과사가 가능한데 병이라든가 뭐 집안 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제대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의과사. 네. 그런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했다. 아하. 근데 이 국군 양주병원에서 거기도 군의관이 다 네. 진단서를 끊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것도 청탁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우상호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카츄샤는 워낙 편한 데라 뭐 휴가고 뭐 인사이동 보직이고 뭐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다 노는 데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카츄샤 그 전역병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나태 네. 이낙연 대표가 카츄샤 나왔죠. 당신이 해명해봐라. 그렇게 판판 노는 그런 군대냐 당나라 그렇습니다. 군대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려면 제대로 말려야죠. 오히려 국민의 부활을 자꾸 돋구고 있어요. 네. 네. 팩트도 엉터리로 얘기하고 무조건 비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봐도 추미애하고 추미애 가족 그리고 보좌관이 나서서 여러 차례 정황을 그 압력을 넣은 게 자꾸 이게 드러나잖아요. 예, 보좌관이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하고 병가 규정 자료를 또 5년간 보관하는데 삭제를 하고 용산 외 배치 청탁을 하고 또 평창 통역관 또 청탁을 하고
또 추미애 딸은 또 뭐 프랑스 비자 관련 또 청탁을 하고 완전히 청탁 집안이에요. 추청탁이에요. 추청탁. 네. 과거에 왜 2018년 여름에 저 생각나요. 추미애 딸 결혼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당 대표 때. 그때 모바일 청첩장을 워낙 많이 돌려가지고. 맞아. 그때 언론에도 보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 박지원 의원 지금 국정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집권당 대표가 저래서 되겠느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김영란법도 네. 시행됐는데 온통 다 돌려서 삼청각 거기에 비가 오는 날인데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아마 그 수금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처신해도 되는가 그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일부 옹호하는 측에서는 아, 추미애가 당대표하고 이제 정계 은퇴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수금 세게 땡겨가지고 노후 생활을 즐기려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봐도 그때 그걸만 하나만 봐도 공과 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정말 기억이 나네요. 그때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걸 네. 전부 사방, 팔방에 네.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메일 보내고. 황교안 대표도 결혼식을 시켰는데 거기는 또 조용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둘이 비교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참 추미애는 정말 우리나라 자기 사생활 문란한 거는 그것도 넘어서서 이 검찰 개혁 또 병역 이런 문제까지 병무청 국방부까지 다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의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뭐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것도 청탁이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전에 MBN에 판도라 나올 때는 아, 사람이 많이 변했네. 그때 그랬더니 이제 바지를 달고 나니까 예. 다시 원위치가 그렇죠. 되네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죠. 예. 어, 예. 판도라 나올 때는 그것도 제법 뭐 쓴소리도 하고 예. 이체 맞는 얘기도 하더니 지금은 우선 논리적으로 이체 맞는 얘기를 네. 해야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게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원판불변의 법칙. 정청래 의원이 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줄서기만 계속하고 네. 본인이 콘텐츠를 안 읽어서 난 저런 말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어요. 뭐 국민의힘 당명이 자기가 옛날에 재야 활동할 때 이름하고 똑같다. 비난하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저 일본 구구단체가 쓰던 캐치프레이즈들하고 또 비난해요. 그러면 정청래가 일본 구구단체 이름 쓴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네. 얘기가 자기가 자기를 모순이야. 네, 그걸 부메랑이라고 하죠. 자기 대가리를 자기가 찍는 거예요. 네. 뭐 머리라고 하고 나쁜 머리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추 장관이 14일 민원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병가를 연장을 하더라도 진단서를 가지고 그것을 판별을 하고 예. 요양심의 같은데 예. 그렇죠. 그걸 해야 하는데 예. 그 서류는 다음 주에 발송을 하겠다고 21일 날인가 뭐 진단서가 발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조치 선시행 후 처리. 예. 후 처리. 선시행 후 뭐 자료 보완 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진단서도 선조치. 없이 일단 병가 다 가 해놓고 나중에 그 담당 군의관이 출장 갔대요. 나중에 와서 야 서류 내 해가지고 맞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렇죠. 그 병가를 냈던 여러 장병들이나 그렇지 않고 보통의 장병들도 그런 일이 없다고 네. 다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어디 도대체 군대에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특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인 같으면 그 엄두를 내겠어요. 네. 그리고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개인 병원 나가서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또 휴가 때도 제대로 날짜에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17분 그 부대 미복귀돼서 실형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군 복귀 이거는 생명처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탈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제출했던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네. 왜 서모 씨 서일병의 서류만 없냐 이거요. 그러니까 낸다 해놓고 그 당시 놔둬 네. 그래버린 거 아닌가 실제로는 안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네, 조국 사태 때 왜 그 연세대학이 싹 지웠잖아요. 네. 네? 그것에서 배운 거죠. 싹 지웠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저 추미애 저 측에서는 1년만 보관돼 하게 돼 있다. 카츄샤는
그래서 우리는 가출자 규정에 따랐다는데 저 미군 규정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육군 규정을 따라야지. 국방부 한국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미국 공무원 규정을 따릅니까? 우리 한국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출사라 뭐 미군 규정에 따른다. 그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고 있죠. 진짜 혹세무민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추 장관이 직접 민원 청탁을 했다는 것은 2차 병가 때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4일부터 27일까지 다시 개인 휴가라는 것을. 예.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보좌관이 전화를 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김모대이라든가 이모 중령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까지 다 한 거. 예. 그걸 또 동부지검에서 없애버렸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밝혀진 거예요. 예. 사실은 의혹은 바로 24일부터 그렇죠. 27일까지. 예. 그 당시 당직병이 된 현모 병장이 예. 상급부대에서 와갖고 그 미기자 처리하지 말고 휴가자 처리해라. 내가 다 해놨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받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특혜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밝혀지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8개월간인가 9개월간 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오리무중 아닙니까? 그렇죠. 동부지검을 수사를 할 수 없게 추미애가 만들어놨잖아요. 예. 자기 아들 수사 관련자들은 다 승진시키거나 영전시키고 좀 불리하게 한 사람은 다 좌천시키고 하니까 지금 동부지검 검사들이 추미애 아들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함은 날라가는데? 그러니까. 함은 판도라 상자인데 할 수 네. 있겠어요? 못하죠. 예. 네. 네. 그런데 본인은 뭐 보고를 안 받겠다는데 원래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총장한테만 네. 수사 관련해서는 뭐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일선 지검에서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받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동부지검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안 그래서 믿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일단 너희들이 해봐라. 예. 김관정이 동부지검장 간 지 며칠도 되지 않은데 그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특임검사든가 특별수사본부가 이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하나는 추미애가 담당 장관이니까 직무정지. 예. 너 이제 그만해. 스톱.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확실하게 해. 지금 동부지검은 수사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의사가 함은 불에 뒤는데요. 예. 이게 수사를. 달군, 그 용광로에 달군 쇠랑 비슷해요. 예. 만지면 손이 타는데요. 누가 수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해도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질문만 하고 시간 끌고 그런다잖아요. 저건 검사들도 저거 수사해 봐야 됩니다. 담당 검사. 예? 그렇게 용기 있게 그 당직병사가 증언한 거를 제대로 인용도 안 한 거는 저는 담당 검사도 저건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은 말씀이고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이 선에서 대답을 네. 짓고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